분들은 쉽게 못 만나잖아요. 일반 연예인들도 잘못 만나고. 근데 저는 그럼. 전현직 대통령들을 다 반납했어요. 사실은 그 노태우 대통령 때가 제일 이제 청와대도 많이 들어가고 노태우 대통령이 많이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당시에 10대 가수, 대종상 받은 영화배우, 각 방송국에서 최우수상 이상 받은 연예인.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연예인이 한번 들어간 적 있어요. 근데 노태우 대통령께서 물어보는 사람이 딱몇 사람 정해져 있더라고요. 뭐 원로 코미디언 구본서 선생님 뭐세 번째 물어보고 가수 누구 물어보고 하다가 제가 다섯 번째인데, 아, 최병석 씨 반가워요. 또 뵙네요. 근데 요즘에는 왜 정치풍자 코미디 안 하십니까? 제가 술이 좀 쳤었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네. MBC, KBS 사장 당기셨겠죠? 얼어갖고, 저놈이 미쳤나? 뭐 이런 표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은 왜 못하게 합니까? 사장님, 땀 쩔쩔, 그런 적은 없는데요. 잘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오늘 분위기도 그런데, 뭐 오늘 재미난 거 하나 해주시죠. 딱 일어나갖고, 각당 총재님들하고 고스톱치는 걸 했어요. 선이 노태우 대통령이야. 나이 사람은 보통 배를 좋아합니다. 믿어주세요. 이제 좀 생략할게요. 네. 기후 2번이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으니까. 이대한 똥피피피야. 어디 갔다 이제 왔니? 그런 얘기 하고. 기호 3번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으니까. 고소은 뭐니 뭐니 해도 폐가 거울로도 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공비 이자가 껍데기로 들어버렸네? 뭐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이구 열거들 하지 마세요. 나는 오늘도 광이나 발휘해봤대요. 기호 4번이었으니까. 근데 옆에 이제 구경하시던 분이 이제 왕회장님하고 전 대통령. 본인은 인간이 가장 창피한 건 고스톱 치다가 돈다 잃고 뒷전에 앉아 똥 먹어라 피 먹어라 하는 거. 아우 창피해. 아우 옛날이요. 이런 거 하고. 네. 그래서 옆에 계시던 왕회장님이 그래가지고 뭐 때문에 어째서 이렇게 열거들을 하십니까? 뭐 이런 거 하고 막 그랬어요. 진짜 그 청와대 만찬장이 진짜 떠내려갔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가수 현철이 형이 10대 가수로 왔었어요. 이 형이 너무 웃다가 울면서 병수야 내가 가수 생활 몇십 년에 니를 존경한대. 진짜 가수들 다 와가지고 야 너는 진짜 대한민국에 대통령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난뭐 술도 먹은 김에 아 시원하게 한번 그때 청와대에서 한번 하고 왔죠.